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이장님과 선별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동 갑을 지역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정책에 대해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소상공인의 보호, 지원하기 위해 50%의 재원을 마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제8자 손실부족금이 소급자금 내의 문제로 대통령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금 50조원 중 23조원만이 지급되어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망 및 경영예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56%의 소상공인들이 원가상승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을 이유로 경영환경이 향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1, 2순위 응답으로 76.3%가 경영비용 대출 상황 부담 완화를, 69%가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종시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민감하시겠지만 세종시의 소상공인들은 상가 분쟁과 주말 분쟁 등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상권을 살리고 충청권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더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분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를 유입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세종시는 인근의 다른 광역시도들과 비교했는데 자영업자 경영지원이나 소상공인 대상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원 내용이 부족하여 여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의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신용보증재단의 적금이 특례보증,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배달어플 활성화 지원, 청년창업비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제외한다면 경영비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대전 광역시나 충청도의 제도를 살펴보면 소상공인 이원 출신 유급병가 지원, 신규 근로자 도우시 이권 지원, 1인 영세 작업자 고용 산재 범위 지원, 건강경비 지원 등 영세 작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활력이 넘치는 세종시가 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근 대전광역시나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유급병가 제도를 검토하고 세종형 유급병가 지원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된 유급병가 지원은 각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제활동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비 지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병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 치료를 통해 빠르게 지역사회로 돌아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서 놓치고 있는 신규 근로자 채용 인건비 지원, 영세 자영업자 산재 고용보험비 지원 등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세종시의 지역 경제 자립 기반을 강화하여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 중심의 행정수도의 역할을 하는 핵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의 이야기 중 학교는 울타리고 사회는 전쟁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빗대어 본다면 소상공인분들은 그 전쟁터 중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서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세종시가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불암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으로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 2030 청년 정책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나 감소에 대하여 우리 세종시는 중앙부처 신규공무원 충원, 주택구입 등 외부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어 인구 증가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통계적 착시 현상입니다. 행정수도 특성상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층은 있겠지만 우리 세종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부족, 대학 진학 등으로 인해 세종에서 자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1월 신년 주요 업무 보고에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층 인구 유입으로 도시의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학령 인구 감소 등 외부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행정력을 쏟는다며 올해 청년 정책 68개 과제에 41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정책에 엄청난 행 재정력을 투입함에도 안타깝게도 청년층은 팁으로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청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능경기대회 사업입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올해가 5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기존 사업을 마구잡이로 끌어와서 청년층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청년 정책이라고 하니 청년들이 체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각 부서 사업 중에 청년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청년 정책에 포함한다면 결국 청년 정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청년 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지금부터라도 청년을 중심에 놓고 새롭게 청년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당연히 일자리, 결혼, 교육 지원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신도심에는 예식장 하나 없습니다. 서울, 경기, 대전 등 지자체는 관내에 예식장이 있음에도 청년들 결혼식 비용을 줄여주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였다가 흐지부지 없어졌습니다. 세종시는 관내 예식장 하나 없는 상황을 손놓고 있으면서 각자 알아서 타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세종에 거주한다면 취업, 출산, 무역정책 혜택을 주겠다는 행정기관적 마인드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청년들은 세종시 청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각자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형평상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은 어렵겠지만 우리 세종시는 청년 정책을 복지 정책 수준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주 형편이 어려운 소수 청년들만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됩니다. 청년 미래 적금의 경우 대상자가 대전은 중위소득 140% 이하 1,300명인데 비해 우리 세종은 중위소득 120% 이하 100명입니다. 취업도 치열하지만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인근 도시에 비해 지원 정책마저도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 또 한 번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대전이나 서울처럼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 사업과 매칭하여 추진한 사업도 있겠지만 세종시만의 청년 정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 화성군의 경우 신혼부부 월세 1만원 주택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세종에서 정주할 희망을 갖도록 세종시도 이런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종시가 지금처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청년 정책이라 주장하고 수혜 대상은 타 지자체보다 매우 인색하며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대응만 하는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면 중앙부처 근무 등 직장 문제로 세종으로 이사를 오는 이들 외에 세종에서 자라난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세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 출범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도 지금처럼 역사와 정체성 문제는 늘 세종의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세종시가 미래를 위해 세종시 청년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청년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두 건의 수정안 처리 경과를 말씀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했건에 대한 수정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5월 17일과 6월 14일에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과 함께 심사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대상인 두 건의 집행부 제출 의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2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원안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 하나의 의안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점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기관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3건과 의회 운영위원회 수반 2023년도 행정상담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문안 가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여결 특위비 윤리 특위 변경 결의안 두 건은 원안대로 위의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위의 운영위원회 수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위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4일 1일간 의회 사무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정책 지원관 제도 운영 방식 개선안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직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정사 공간 재구조화로 휴게 공간 마련 등 총 27건에 대해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감사 결과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로 하고 활동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안번호 제3524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곧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시민의 안전과 내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방류 결정에 즉각 철회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오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염희전 의원님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염희전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염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태평양 인접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 삼중수소는 정화장치로 제거가 불가능하여 방류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한다 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무책임하고도 비인도적인 행위를 강행하려고 한다. 지난날 원폭 투하로 인한 방사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접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방사성 물질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이다.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바다가
일본의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로 파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양 생태계 보존과 미래 세대를 위해 세종시 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 방법과 방류에 따른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자국민을 외면하는 외교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6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변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